사람을 드로잉합니다. 표정을 보고 차림새를 살피면서 연필로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곧 표정보다는 차림새보다는 기억하고 있던 어떤 감정이 덧붙여집니다. 단만지에 있어 스케치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단초가 됩니다. 아이보다는 어른을, 그리고 어른보다는 노인에 더 관심을 둡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리에 있을 누군가와 마주합니다. 문득 생각나면서 잊혀지기 시작하는 오래된 기억을 소상히 끄집어냅니다. 하루 전체였다가 어느 때부터 밥 먹다가 문득, 길을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생각으로 바뀝니다. 좋은 기억들만 가지다가 더 이상의 기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좋음의 묘한 감정들이 달라붙습니다. 판화를 전공한 그녀는 콜라 페인팅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판화 기법 중에 콜라그라피가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요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붙이거나 올린 후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간만지는 콜라그래피에서 사용되는 두꺼운 종이를 긁거나 누르거나 파내면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기억의 순간에서 얻은 짧은 단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전환시켜냅니다. 주로 하드보드지를 사용하는데 하드보드지는 여러 겹의 종이를 겹붙여 만들어진 종이판입니다. 종이라는 특성상 얇은 선이나 붓의 갈필의 흔적까지 잘 흡수합니다. 작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종이의 흠집을 만듭니다. 롤러나 붓을 사용해 물감을 집어넣고 표면을 잘 닦아냅니다. 긁혀진 부분과 파여진 홈, 눌려진 자국은 각기 물감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 같은 색이라도 농도가 다릅니다. 기초 작업이 마른 후 다양한 색을 입히거나 묻혀서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콜라그라피라는 판화 기법과 같이 프레스기에 넣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종이 그것 자체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콜라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목으로만 그려진 작품들이 함께합니다. 캔버스나 화판에 밑칠을 합니다. 목을 갑니다. 슥싹거리는 소리가 어디엔가 내려앉습니다. 물기가 말라가면서 갈려진 먹이 끈적거립니다. 끈적거리는 먹을 붓에 엉기게 한 후 화판을 훑어내립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기억의 어느 부분입니다. 생각을 보태 미소를 짓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웃거나 떠들거나 놀거나 쉬거나 하는 온갖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포착한 것 같으나 장소와 시간과 상황은 각기의 것이 한자리에 모여진 그림입니다. 상상이나 상황의 다양한 것들이 모인 머릿속의 콜라주입니다. 각종의 종이나 다양한 것을 합하여 풀로 붙이는 콜라주 기법이 생각에서 완성된 후 콜라 페인팅 기법으로 나타낸 작품입니다. 간만지는 활달한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견눈질과 비슷한 마음 자세로 슬쩍 훔쳐본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선하고 바름의 가르침을 즐거운 웃음으로 세상과 견줍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들은 희화적이거나 즐겁거나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도 변화 가능한 얼굴들을 그려냅니다. 숲속의 요정과 같이 상상의 영역에 인물을 두었다가 이내 지금의 오늘인 화장대 앞에서와 같은 그림들이 함께합니다. 견눈질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은 슬쩍 쳐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중첩시키는 미소의 단계입니다. 그녀의 작품에서는 활짝 핀 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허허로움이 숨겨두기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그녀만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견눈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움으로의 엿보기입니다.